여기 보라막이 어제 해라. 저 진주예요. 그렇구나. 카프토크 봤죠? 우리 아기도 가해자 인식 잘하고 있는지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나의 가해자 마음 이렇게 쓰고 있구나 좀 알아차려줘요? 뭔가 유교거리 올라온 거예요. 유교거리 뭐야? 그러니까 다 가려야 될 것 같고 막 수민이 짧은 치마 입은 거 보니까 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올 가해자를 쓰는 거랑 조금만 짧은 거 입으면 네. 너 왜 그렇게 그러니까 분별심이 사실은 가해자인 걸 알고 네. 보면 너 왜 그렇게 야하게 입어? 너 네가 창녀야? 막 이렇게 네. 근데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걔가 딱 올라오면은 엄청 진짜 세상 조선의 여자처럼 네 가해자는 다 어디서 올라오냐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인정 안 해서 걔를 인정 안 하니까 걔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걔가 어떻게 하면 남자한테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나 그걸 못 갖췄다고 느끼면 공격하는 거야 너를 그러니까 조신한 여자가 사랑받아 너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올라오고 야 너 그렇게 눈 뜨지 마 너 그렇게 화장하지 마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인정 안 해준가 걔가 끊임없이 사랑받겠다고 남자한테 하면서 올라와서 널 공격하네 네 가해자는 그거야 기준이 남자 그러니까 네 가해자는 알고 보면 그 사랑 못 받은 아픈 여자가 네 가해자인 거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걔를 감옥에 넣고 학대하면서 걔가 가해자로 계속 올라온 거야 인정받으려고 왜 걔를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어? 남자한테 사랑 못 받은 여자를? 혜라엄마도 버림받고 사랑 못 받은 적 많거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남자한테 사랑 못 받은 여자를 그래도 좀 쉽게 인정하는 아기와 그걸 진짜 너무 수치스럽다면서 인정 못하는 아기의 차이점을 봤더니 남존엽이더라고 남자가 신인 거야 거의 그래서 남자의 사랑을 못 받은 여자는 아예 신의 은총을 못 받은 여자처럼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천형을 짊어진 여자? 이건 용서받지 못할 수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너무 이게 크게 보는 거지 남자를 크게 봐 남자가 말하는 모든 건 맞고 그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다 옳은 거고 남자가 잘못됐다고 할 땐 그건 틀린 거고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남자한테 좋게 얘기하면 순종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남존여비로 여자는 아주 열등하고 남자는 신격화한 거지 남자는 신이라고 하니까 사랑 못 받은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신격화해 놓으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그게 이제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돼 근데 혜라 엄마를 봤더니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되게 뺏기고 아픈 여자가 큰데 그래도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게 나는 남자가 뭐 모든 거고 절대적이고 이 사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내 인생에서 이 사랑받는 게 절대적인 것보다는 자아실현하고 내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무게감을 두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인정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되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되게 인정받은 여자 아나운서가 왜 남편한테 맞고 이렇게 이혼당하면서 이미지가 완전 추락했잖아 저렇게 남편한테 저렇게 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었네 네가? 이러면서 그 여자 아기가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 여자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다 일으킨 거지 그런 걸 보면서 아 남자한테 버림받으면 저렇게 근데 막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여자를 보면서 그거를 분별심으로 아 저 여자는 참 저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우월한 여자처럼 보이고 맞아요 너 그게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여자로 혜라 엄마가 끌고 들어가면 너는 고집 부리고 나오고 걔를 너라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느끼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의 아픔과 버림받은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랑 내가 그런 여자라고 인정하는 거는 다른 거지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수치라고 생각해 근데 그 수치라고 남자한테 사랑 못 받는 여자는 수치라고 정한 게 누구야 인간이지 헌법에 있어 민법에 있어 아니면 온유주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진짜 수치라고 믿고 있어 수치를 인정을 안 해 수치가 가짜인 걸 알면 그래 수치스러운 여자야 확 인정을 할 텐데 너무 진짜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가 걸린 거지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네가 만들어 놓은 법 아니냐 남자한테 사랑 못 받으면 수치스럽다고 진짜가 아닌데 너무 그 여자가 너무 싫으니까 사실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을 그냥 닫고 되게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냥 늘 살아와놓으니까 그 마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 되게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느껴졌어요 사실 바람심이지 그 막 걔를 인정 안 하려고 엄마도 막 밖에 일하시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그 밥 차려주고 아빠한테 막 되게 엄마가 다 맞춰주고 하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사실 수치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엄마와 내가 다르다고 여겼고 수치라고 본 건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로 본 거지.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그 눈으로 봐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엄마도 너도 그 수치가 진짜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치인데 가해자 피해자가 보여지면 수치인 거야. 엄마 아빠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사랑인데 그렇지 않았잖아. 가해자 피해자로. 그러니까 너는 그 피해자 역할하기 싫다고 버린 거야. 그걸 인정했어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 아픔을. 엄마랑 똑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피해자로 내가 무의식 속에서는 여자는 피해자로 보고 있구나. 엄청 수치 당하고 수치 주고 있는 거지. 서로 간에 가해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빠가 우월한 건 아니지. 수치지 그치? 사랑으로 못하니까 그치? 네가 그 여자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뜨는 거야. 그 여자를 인정해서 그 여자가 소멸이 됐어야 그 여자가 안 뜨는데 당연히 그 여자가 떠서 그 여자 인정 안 하려고 반항의 살기로 다 남자랑 싸우게 되고 그 여자가 하게 되면 또 수치스럽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빠져갖고 수치를 떨면서 하거나 그 여자를 인정하면 그 여자가 소멸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평등하겠지. 행복한데 방법이 없는 거야. 네가 남자랑 행복하거나 남자가 없어도 자존감이 올라간 여자로 살려면 그 여자 마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 여자를 인정하면 너는 온통 그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정을 못하는데 네 속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만큼은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한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하는 거지. 순종하고 남자의 피해자가 되고 열등한 여자. 그럼 반항하고 있는 거지. 반항 안 하고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 가해자 피해자로 살거나 그 가해자 피해자 수치를 안 느끼려고 반항하거나 그 여자를 인정할 때 그 여자가 소멸되면서 반항도 안 하게 되고 사랑이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그걸 안 한다? 그래갖고 개미용으로 살거나 수치로 살거나 어떻게 할 겨 너?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네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나? 미우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해. 너는 사랑받고 싶으면서 그들을 미워하니까. 사랑은 다 아름다운 건데 모든 사랑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어. 그 여자가 올라와서 미움이 올라오면 무조건 여자 아니면 남자야. 성살기가 올라왔을 때 미움이야. 그걸 인정 못해서 엄마랑 얘기하는데 너 수치가 정말 그냥 수치스러운 여자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냥 수치 인정해. 네 수치스러운 여자가 이제까지 살은 거야. 네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김진주 네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잖아.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 알면서 인정 안 하는 거는 어리석어. 미련마저 IQ 한 자리야. 너 그 얘기 알아? 옛날에 UFO가 와서 자기들만 구원한다는 종교 있었어. 1990몇 년 뭐 이렇게 몇 월 며칠에 어디 산에 가면 UFO가 내려서 자기들만 구원한다. 그래서 그 종교 믿는 아기들이 다 그걸 엄청 믿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공동체에서 살다가 진짜 그날이 됐어. 그래서 가서 UFO가 나타나기를 막 기도하면서 막 자해를 하고 막 딴 사람들은 다 저것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깨달을 거야. 이제 없다는 거. 그 사이비라는 거 막 이랬는데 정말 그 날짜가 됐는데 그 밤에 12시에 정각이 온다는데 안 왔어. 새벽까지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하산했어. 그럼 그들이 아 우리가 틀렸구나 이렇게 인정할 줄 알지? 안 했어. 왜? 그들의 전인생을 그 종교에 바쳤는데 자기 부정이 되잖아.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를 알았지 머리로.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았지 수치를. 친척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수치다 하면서 니네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밝혀졌잖아. 근데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면 진짜 자기가 수치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서 계속 그 종교에서 살았어 죽을 때까지. 수치 떠오는 거지 그게. 남들이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너무 잘 알아 김진주가 어떤 여잔지. 남자만 보고 남자에 집착하고 막 살았어 그치? 그런 너를 수치 줬어. 근데 네가 왜 계속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여자가 수치라는 거. 네가 수치 떨고 살아왔고 네 자신이 그 수치였다는 걸 인정을 딱 해줘야 분리가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다. 인정하면 내가 진짜 수치스러운 여자 될까 봐. 거꾸로지. 인정 안 해서 계속 수치 들고 똑같이 그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 종교이랑 같은 거야. 인정을 해야 참회를 하는 거고 참회를 해야 다시는 안 해. 그런 집착이 안 올라온다고. 진짜 수치를 아니까. 왜 그러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근데 웃겨.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 혼자. 왜? 네가 엄청 미워했거든. 그런 여자를. 남자한테 집착 부른 여자를. 되게 미워하고 수치 줬거든. 그 가해자를 보는 게 두려워서. 그 가해자가 너를 향할 거니까. 네 가해자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역시 넌 그런 여자였어 하고 자기 공격하는 게 두려워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 너무 답답해요.
뭘 답답해. 네가 그렇게 원하잖아. 택하고 있잖아. 그래, 너는 남자한테 집착 안 하는 여자야. 그렇게 살아 계속. 어? 집착 안 하는 여자면 뭐 달라지냐? 너 인정하면 두려움 올라오지. 인정하려고 하면, 인정하려고 해야 두려움이 올라와서 청산이 다 돼야지 인정이 되잖아. 안 봐. 버려버려. 두려움을 안 느껴. 어쩌라고. 바꿔 닉네임을. 남자밖에 모르는 김진주. 어때 보라마? 그렇게 바꿔주면. 아, 바꿔야 되겠다. 같이 바꿀게요. 어, 남자밖에 모르는 김보라. 네가 유독 남자를 무시하는 너는 인정하고, 남자 수치주는 너도 인정하고, 남자를 집착하는 너는 인정 못하는, 걔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예! 나는 남자를 무시하고 수치주는 네가 더 수치스러워. 귀엽기라 하지, 남자에 집착하는 애기는. 집착하는 여자는 수치스럽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여자는 우월하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이상한 관념이니 그거. 왜 애기들이 나 너 좋아해 이럴 때 그게 수치스러워? 귀엽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10번 외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비극적으로 외치지 마. 그렇게 좋아하면서 빨리.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뭐 죽으러 가는 여자처럼 외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외쳐. 귀엽게.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나는 남자밖에 없어. 난 남자밖에 없어. 남자한테 사랑받으면 다 돼. 남자한테 사랑받으면 다 돼. 남자는 신이야. 남자는 신이야. 남자한테 은총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돼. 남자한테 은총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돼. 잘난 여자 되고. 잘난 여자 되고. 우월한 여자 되고. 우월한 여자 되고. 예쁜 여자 되고. 예쁜 여자 되고. 착한 여자 되고. 착한 여자 되고. 인정받고. 인정받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난 남자 사랑만 집착해. 난 남자 사랑만 집착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런 나를 들킬까봐. 이런 나를 들킬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아,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 수치주는 가해자가. 그 수치주는 가해자가. 남이 아닌 나였어요. 남이 아닌 나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끼리 결혼을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원래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평생에 이제 결혼을 해도 다른 여자가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게 할머니 늘 되게 붙잡고 되게 사셨거든요. 그걸 이제 할머니도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버림받은 여자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늘 이제 바가지 긁는 데를 맨날 쓰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바람을 한번 피셨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할머니가 진짜 집이 찢어져라 막 우시는 거 엄마 처음 봤다고. 근데 할머니의 대응 방식이 잘못된 거지. 뭐냐면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고 딴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 남자를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부모끼리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피해자, 가해자를 만날 아픔을 그냥 느끼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수치당한 여자라는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냥 가해자를 한 거지. 자기도 공격하고. 너는 그렇게 남자 사랑 못 받는 여자야. 그리고 남편한테는 딴 여자 좋아했지 하면서 공격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랑했던 여자도 자기를 공격하고 수치주면 싫어지잖아. 근데 내가 그래도 그 여자를 포기하고 왔으면 뭐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어쩔 수 없었구나. 이해를 해주고 더 잘해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하니까 반드시 그 뭐야 부인한테 의존도가 더 크거든. 그 사랑했던 여자가 나타나도 안 가지. 이미 결혼을 살고 있는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여자지. 그걸 계속 더 멀어지게 만든 결과잖아. 머리로는 사랑받고 싶은데, 그치? 뭐면 그래. 너가 그거야. 그건 똑같아요 진짜. 머리로는 사랑받고 싶은데 하는 짓은 무시하고 수치줘서 사랑 하나 못 받아서 진짜 불쌍한 여자를 만들잖아. 진짜 사랑 못 받는 여자를. 야, 그게 얼마나 평생을 수치줬구나 할머니가 그거 하나. 아니 그럴 수 있지. 남자가 이상하네. 니네 할머니 기전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 같으면 있잖아 이 남자를 꼬셔서 그 여자 생각도 못 나게 해야지. 저희 할머니의 여자의 자존감이 되게 낮으세요. 아니 자존감이 낮는 거랑 상관없이 복수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네가 나 없이는 못 살게 내가 만들어줄게.
입술에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이상한 거야. 왜 이 남자 꼭 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만나기 전이고. 그렇잖아, 그 여자랑 둘이 만났어. 둘이 좋아했는데 그 여자를 택했어. 그럼 내가 이해가 가. 그게 아니잖아, 자기 만나기 전의 일이고 자기를 몰랐을 때 일이고. 그럼 무슨 이상한 마음이 있어.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 세상 모든 남자는 무조건 날 좋아해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구만.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친구랑 나갔는데 둘 다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친구를 택했어. 이러면 내가 그 수치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 자기 만나기 전에 딴 여자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뭐 꼭 좋아해야 되나? 그 여자랑 먼저 정들었으니까 안 좋아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네. 남자가 날 좋아해야 되는 거지. 안 좋아하면 수치당했다. 아주 이상한 관념이지. 날 안 좋아하면 수치당했다. 저 완전 있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 너도 그렇잖아. 남자 만나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네가 나쁜 여자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자기 취향이잖아. 근데 너는 되게 이상한 여자네. 네, 이상해요. 그 이상한 여자. 남자가 자기를 만나면 좋아해야지 되지. 안 좋아하는 건 나를 수치 주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조금 안 좋아한다고 느껴지면 그냥 바로 미움이 올라와. 네 피해자로 들어가야 돼. 피해자가 이상한 피해자잖아. 그거 되게 이상한 피해자예요, 진짜. 보통 여자는 어떠냐면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 자책이 올라오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나 넌 네가 못생겼나 봐. 아니면 되게 아픔을 느끼거든? 그 남자를 원망하는 거다? 근데 너는 공격해버려. 그 남자를 미워하고. 그렇게 집착하는구나, 남자한테. 당연히 널 좋아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어리석으네. 우기고 있네. 상대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는. 장미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백합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성향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또 모든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되게 규정의 틀에 맞게 너를 유교걸처럼 오,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막 다 맞추려고 하면서 맹탕을 만들어 놓고 수치를, 너도 수치 주고 그도 수치 주고 남의 마음 인정 안 해주고. 왜 이래? 너 이상하지? 네. 네가 엄청 이상한 여자네. 무조건 날 좋아하지. 아, 저 왜 이래요? 되게 이상한 저 왜 이래요? 남자가 무조건 날 좋아하지 않으면 니들은 날 수치 주고 공격하는 거야. 당연히 좋아해. 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여자가 미움을 띄우는 거야. 왜 날 안 좋아하고 저 여자를 좋아하지? 저 약간 미친년 같아요. 왜 저 여자를 좋아하지? 미친년인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게 안 내려가는 게 걔 실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지. 너는 그냥 당연히 사랑 주고받는 거 수치스러워해서 그래 이렇게 느끼지만 그게 진짜라면 내려가야 되거든, 걔가 알아차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아닌 거야. 모든 남자가 널 사랑해야 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어떡해. 이제 알았네. 그래서 니는 엄마랑 네가 이렇게 절족하구나. 할머니가 그건 거야. 내가 할머니가 지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심지어 혜라님께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래, 나도 지금 니를 알았어. 얘기하면서 너도 몰랐으니까 걔가 안 내려가는 거야. 왜냐면 그게 할머니 마음이니까. 근데 할머니도 이상한지 모른 거야. 네. 근데 할머니가 이상하잖아. 봐, 둘이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딴 여자 선택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게 당연하지만 할머니 만나기 이전에 만났고 할머니가 이 남자를 쫓아다닌 것도 그 집안에서 하라고 해.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러면 누가 거기서 수치당했다고 올라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정신병적으로 네가 당연히 나를 보는 순간 날 좋아해야 되지, 안 좋아하는 건 난 수치 준 거야. 날 공격한 거야. 자기 피해자가 이상한 줄 알아야지. 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건 그게 아니지. 그 남자를 수치 주고 있잖아. 네가 당연히 날 좋아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상대 마음 전혀 이해 안 해주고. 이상한 거 알겠지? 네. 너 그래서 미움이 뜨는 거야. 수치 당했다고 느끼면서. 왜 저 여자 좋아? 날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다 모든 남자가 날 보자마자 날 좋아해야 된다고 믿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미친 공주병이에요? 수치 당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할머니가 그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엄마도 있고 너도 있는 게. 그래갖고 그렇게 그 여자가 수치, 그래서 안 보는구나. 수치스러운 게 그 여자가. 그거를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도 못 느끼는 거야. 두렵잖아. 내가 이렇게 공주병이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싶지. 이렇게 논리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바가지만 긁는 거야. 왜 날 좋아해야지 안 좋아해야 돼? 당연히 날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공주병이니까. 네? 어떡해요. 이 약도 없는 병에 걸렸어요. 아니, 약도 없는 병은 아니야. 이렇게 알아차렸으니까 됐어. 야, 너의 여자. 그래서 네가 그게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줘. 그렇게 두려우구나. 네가 알려지는 게. 세상에. 너무 두려운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야. 맞아요. 그 여자니까 너만 사랑받고 싶고 사실 공주인. 한편으로 엄청 보여주고 싶은데도 막 알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네가 공격했으니까 그렇게. 맞아요. 딴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그런 여자가 왜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 너무나 심하게 버림받은 여자가 집착이 생긴 것 같아.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모든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정신병. 미쳐서 그 마음이 생긴 게 너무 버림받은 여자가 착각하면서 망상 속에 산 여자가 조상 중에 있었나 봐. 할머니가 그렇게 이상한 수치당한다는 마음을 쓰고. 수치당한 게 아니었잖아. 어쩔 수 없이 관습에 의해서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고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할머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나를 보면 좋아해야 돼.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선물 이런 거 해드리면 보통 이제 고맙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고맙다고 하시는데 고맙다가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싫은 티를 엄청 내세요. 그러면 막 이모랑 삼촌이 아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그럼 안 해드리면 안 해준다고 또 엄청 미워해요. 절대로 좋은 거를 좋다고 표현을 진짜 못하시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온 세상 남자의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가 수치스러워서 그 여자가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내가 수치스럽지. 그게 아주 이상한 의식으로 그래서 네 너를 보면 왜 저런 개미움을 쓸까? 그게 그거야. 늘 개미움을 쓰는 거야.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그 여자를 인정 안 해주고 온 세상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당연히 사랑해야 당연인 거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건 거야. 선물 받을 때 이건 당연한 거야. 더 좋은 걸 해줘야지 나한테 딱 맞는 거 이거야.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더 미움을 쓰고 안 해주면 안 해줬어 이렇게. 그렇지. 사람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안 주면 미움 쓰고. 그 여자가 있네. 공주가 있네.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가해자는 그냥 뭐 나쁜 새끼고 이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관계로 봐도 엄마가 그렇게 수치당하고 뭔가 가해당하고 남자한테 그게 훨씬 수치스럽고 약자가 훨씬 더 수치스럽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서 가해자가 더 수치스럽다고 쟤는 나쁘니까 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또는 피해자가 더 수치스럽다면 약자니까 약해 빠져갖고 어? 강자는 강하기라도 하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양쪽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둘 다 수치거든? 근데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남을 미워하면서 분별하면서 수치 주고 있잖아.
약자를 보면 어떤 마음 올라와? 비참하고 막 처절하고 괴롭고 아프고 어떻게든 거기서 막 끄집어내줘야 될 것 같은 마음. 약자 수민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려워요. 두렵고 걔를 인정하는 게? 네, 걔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약자만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반이었으니까 저희 집 빼고 다 엄청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업도 막 되게 대단한 막 그런 분들이고, 그런 강자들 속에서 엄청 약자 마음을 느꼈거든요. 막 저희 아빠 차는 자기 막내 동생이 10년 타다가 준 막 세피아 중고차에 막 이런 거고, 친구들이 우리 아빠 차가 뭔지 알게 될까 봐 너무 무섭고 들킬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막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거지? 그 약자는 무조건 수치당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 그 얘기 뭐냐면 남이 널 수치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약자를 보면 수치가 올라서 가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약자를 들키면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은. 왜냐면 다 물어봤어? 전 국민한테 조사해봤어? 아니잖아, 그렇지?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약자 마음이 뜨면 그렇게 그걸 공격하고 죽이고 싶고 살기 쓰네. 응? 그럼 네 강자를 봐. 뭔가 강해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세져야 되고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 약자를 인정 안 하고 죽이고 참고 사는 살기를 강자라고 느끼네. 아, 네.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뭘 하든. 애쓰는 애고를 네. 강자라고 느끼네. 강자 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럼 너의 가해자는 애쓰는 애고네. 계속 공격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강자 되라고. 수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영채님을 받고는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게 진짜 심했어요. 막 열심히 수행을 빨리 많이 해서 막 강자가 돼야 돼.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 속에서는 엄청.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인정받은. 강자는 어떤 존재인데? 그거 얘기해봐. 강자는 비난을 안 받고 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돈도 많고 잘나고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수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서 되게 강자는 누구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게 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막 세상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꺾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엄청 약자고 그러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주고 다 저를 막 바보 천치 막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수치 주고 돌 던지고 되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살면서 특히 오빠도 그렇고 그냥 온 가족이 제 말을 진짜 콧등으로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평생 제 발언에는 그 어떠한 힘이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의강님은 막 수행을 하면은 5만 친구부터 일가 친척을 다 데려오잖아요. 저는 제가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졌다, 뭐 미쳤다, 그냥 아니면 걱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저의 가장 큰 약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너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남을 설득 못하는 거지. 네가 근데 그게 괴리가 있는 걸 알아야 돼. 네가 말한 약자는 뭐냐면 아버지를 약자로 볼 때 아버지가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 같은 데가 약자고 그래서 넌 약자라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들을 다 평생 뒷바라지라고 먹여 살리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막 주고 이러니까 가까이 가긴 하지만 다들 되게 아버지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되게 싫어하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특히 아버지는 막 세상으로부터 되게 미움받는 약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뭔가 실질적으로 막 능력은 있는데 너무 그 수치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세니까 그냥 집에 숨어 있는 사람 같았었고 아버지는 아무도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계속 뭔가를 하겠다고 인정받겠다고 막 엄청 시도는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하는 인생이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너희 엄마 아빠의 약자와 너희 약자의 공통점. 그렇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약자가 되었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진짜 강자를 싫어했다기보다 강자를 미워하고 약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약자 편이 되면 정의롭다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쓴 거지. 진짜 약자 편이고 강자를 미워했던 게 아니야. 강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잖아. 그래서 난 정의로우니까 난 약자 편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것 같고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그걸 쓴 거지.
사실은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약자. 하버드대에서 그 심리학과 교수인가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죽는 게 가장 두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인정 못 받는. 죽어서도 이름을 남겨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죽겠어. 애고는 이거야. 인정 못 받아? 수치당해. 오. 그걸 더 무서워한다는 거야. 그게 연구 결과, 사람들한테 조사하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인정받고, 못 받고, 사랑 못 받는 거거든.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어, 그 마음을.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랑과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진짜 강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질 않아. 내가 벌써 상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 마음에 맞추게 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렇지? 근데 저 상대가 날 인정하고 말거나 사랑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집착을 안 해, 상대의 사랑과 인정에. 그러면 나는 내 그냥 뜻대로 사니까 강자지.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찾아온 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강자는 깨달으면 강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네가 말한 스티브 잡스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덜했던 거지. 그냥 자기 소신대로 간 거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게 강자인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얘기는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집착했던 거잖아.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고 사랑 못하니까 끊임없이 남의 칭찬과 인정에 기대해서 살고 싶으니까 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 종노릇은 딴 게 아니야. 가서 막 이렇게 뭘 해주고 진짜 뭐 그런 종이야. 마음 세상에서 종노릇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 아빠가 왜 동생들 치다꼬리 다 해주고도 인정을 못 받았느냐. 두려워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다 해준 거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해주고 내 뜻대로 살면서 그들의 눈치랑 상관없이 그랬던 게 아니거든. 종노릇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네가 종인데 나 해줄 거 해준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무의식 속에 그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종같이 막 느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생들이. 형이 다 해야 되는 거지. 오빠가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은 물론 뭐 표면의 식으로는 종취급을 했다고 생각 안 하지만 결과적 종취급이잖아. 고마워하면서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 고마우면. 다 말 듣고 귀 기울이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종이니까 당연히 한 걸 갖다 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에고의 종. 근데 그 마음을 깨달아야 완전히 분리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뭐 쓰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영체님 사랑받으라고 주는 거야. 즉시 강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 마음을 버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버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수민을 인정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버려. 그게 진정한 강자 되는 길이야. 이 공부가 그거야. 너의 아픔, 약자를 그냥 수치 주고 미워하고 네가 버리면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딴 사람이 원하는 수민이를 만들어서 살지 말고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그냥 너를 인정해라. 너의 그 창녀면 창녀. 창녀라도 좋아. 버림받고 수치당한 창녀라도 좋아. 거지라도 좋아. 그게 이게 나야 하고 딱 그냥 인정해 버릴 때 너는 그 순간 강자가 되는 거야. 아빠 차가 세피하면 애들한테 야, 우리 아빠 차는 세피한데 니네 아빠 차 되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까발렸을 때 넌 당당한 거야. 네 마음 인정해서 그들이 수치 주건 말건 근데 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집착하는 그 약자가 그들이 수치 줄까 봐 그들에 의해서 네 존재를 결정하게 하고 있어. 그들이 수치 주면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너는 약한 자가 된다고요. 그들의 손에 맡기고 있어. 근데 엄마가 가르치는 이 마음 공부는 영채님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영채님은 널 그냥 사랑해. 넌 행복하게 살아라. 너를 인정해라. 내가 만든 너를 그대로 인정해라가 영채님의 뜻이야. 네가 수치스럽고 약하고 아빠는 세피아타는 그런 존재 그냥 인정해버리면 수치를 당해도 넌 당당해. 그래 어때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 중에 보면은 진짜 그런 마음을 너무 그냥 잘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이게 옛날에 친구 중에도 막 걔는 이제 엄마가 빨리 이혼해서 빨리 돌아 이렇게 어디 사라지고 아빠랑 둘이 사는데
되게 뭐 좀 생긴 것도 특이하고 맨날 이제 무덤에 가서 놀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 자기의 그런 모든 열등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분별심이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약간 대단해 보이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그렇게 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진짜 우월해지고 잘나져서 되게 무결점한 인간이 되면 그렇게 살 수, 그렇게 속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결점한 인간은 없고 무결점한 인간이 되면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너는 계속 가식 쓰고 포장하고 네 마음을 버리겠지. 그냥 그 즉시 인정해야 돼. 근데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의 살기는 그거야.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걸 약자라고 느끼니까 넌 약자를 극도로 싫어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는 네 마음이 보이면 당연히 너의 열등이 약자를 보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잖아. 그러면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걔도 약자라고 살기 쓰고 걔를 죽여서 참았어. 그래서 네가 뭐 어떤 조건 외부의 조건을 갖춰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야. 강자는 그냥 네 약자를 인정할 때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 나 이렇게 생겼어 어쩔래 하고 인정하는 거야. 근데 모든 현대인이 다 약자로 사는 이유가 돈이 없고 뭐 내가 명예가 없고 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권력 있고 돈 많은 아기들까지도 전부 마음은 약자로 살아.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들킬까 봐 두려움에 자기 약자의 마음 들킬까 봐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가 수치스럽고 열등한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그냥 털지를 못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포장하면서 다른 나를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살거든. 그냥 에고는 가식 자체지. 그래서 그게 벗어질 때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희로 엄마 보면 편안한 게 그런 거잖아. 네. 편안하잖아. 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리고 수치 주면 그냥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날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너의 약자는 뭘 어떻게 애쓰면서 밖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강자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강자는 네 약자의 아픈 마음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인정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울 때 그냥 인정했어야 돼. 수치 오지게 당해서 두려움 나가면 청산이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돼서 우리 아빠 차 세피한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들의 반응을 보고 그때 엄청 수치와 두려움 올라오면 청산했어야 되는데 감추느냐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끌려다녔어. 너의 진정한 가해자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올라서 널 협박하면 넌 말 다 듣게 돼 있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수치당해도 괜찮아. 그래 나 그런 인간이 너 어쩔랬다 이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지. 강자가 되고 그런 가해자가 너를 흔들 수가 없는 거지. 거지 아픈 마음이구만. 아 맞아요. 거지 아픈 마음 하니까 갑자기 내려간다. 너의 거지 아픈 마음이야.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 세상을 이 녀석아 사랑 한 푼 주세요. 인정 한 푼 주세요. 거지예요. 내가 돈 모아서 강자가 될 거예요. 어? 그러면서 거지인 자기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거 거지가 동양하러 다니면서 거지인 걸 인정을 못해. 너무 웃긴다. 아 진전이는 공주였는데 난 거지였어. 열등이 약자면서 열등이 약자가 하는 짓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걸 인정을 안 해. 자기가 하는 짓은 지금 열등이 약자가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인데 현대인이 다 그런 거야. 기업 오너 막 CEO 같은 거 해. 그러면서 그 자체가 이미 열등이 약자인 걸 몰라. 열등이 아픈 걸 어떻게 인정하냐. 아니 뭘 인정할 게 있어. 네 자체가 열등이야. 인정받지 못하고 어? 한 1년 도닦는다고 생각해. 참을 수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등이 약자는 구걸을 해야 돼. 거지는 구걸을 안 하면 배고파서 못 살지. 계속 사랑 좀 주세요. 인정 좀. 이거를 안 하고 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짓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야. 두려워서. 지금 네 가해자가 통으로 가해자야. 자기 부정이 그게 다랬네. 아까. 자기 부정이 가해자잖아. 너를 부정하고 싶고 이수민이를 죽이고 싶고 그렇지 않아 너? 갈아엎고 싶어.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어. 자, 네 바꾸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얘기해. 외모. 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리고 이빨은 만족해? 이빨도 좀 더 가지런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왼쪽 앞니. 코는 만족해? 코는 좀 콧볼이 좁아지고. 눈은 만족해? 눈은 이마가 약간 튀어나와서 눈이 더 들어가 보였으면 V라인이 되면 좋겠어. 모가지는? 거북목이 치유되면 좋겠어. 너의 키는 만족해?
네, 뭐 키는 괜찮은데 얼굴이 작아져서 더 비율이 좋아. 아주 모든 게 만족이 없고 자기 부정에 극에 달리는 가해자구만. 팔다리. 팔다리도 팔은 만족하고 허벅지가 더 얇아지고 약간 아랫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그리고 고다졌으면 좋겠다. 약간 휜 게. 난 진짜. 너의 성격. 좀 더 직선적이고 좀 단순하고 별 생각이 없고 머리 돌아가는 그런 게 좀 없이 그냥 좀 속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깨도 더 고다지고 허리도 고다지고 자세 좋고 육강적인 몸매면 좋겠다. 발가락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발 뒤꿈치가 매끈했으면 좋겠다. 피부가 더 맑았으면 좋겠다. 웃을 때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더 가래 끓는 소리가 없어지면 좋겠다. 숨을 코로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 오빠가 안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더 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집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마음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면 좋겠고 성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분별 없는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좀 제발. 너의 가해자의 사이즈를 봐. 보영이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보영이는 그냥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그냥 순수하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막 친구들 제가 막 수행하면서 친구들을 다 끊었는데 친구들을 편하게 만나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것도 쉽게 쉽게 얘기하고 이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다 저의 삶의 선택을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남자들한테 더 인기도 많으면 좋겠고. 자 이제 그만해. 이제 끝이 없겠어. 한 몇 시간 더 하겠어. 자 그렇게 너에 대한 불만을 다 얘기했어. 걔가 가해자야 그렇지? 그럼 불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때? 걔를 볼 때. 그러니까 걔를 또 걔를 죽이고 싶기도 해요. 그 아이 불만하는 아이가. 걔가 두렵지. 걔를 보는 게. 응. 왜? 너 그렇게 못한다고 느끼니? 거북목 치유하고 눈은 들어가고 이마는 나오고 뭐 코는 좁혀지고 못하지? 네. 그러니까 걔 불만을 볼 때 예를 들어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커피 한 잔 마셔줘. 마실 수 있지? 걔가 두렵지 않아. 맞아요. 진짜 절대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아무리 올라와도 10년째 그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게 두려운 걸 인정을 안 해. 네가 불가능하잖아. 내 뜻대로 못 해주잖아. 그래서 두려운데 두려움도 인정하기 싫어. 네가 못한다는 것도 약자니까. 걔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네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보는 게 너무 응? 아프고 두려우니까 그거 인정 안 하고 죽이고 싶고. 계속 그런 거야. 네가 그 열등의 두려움을 안 느껴. 네가 못한다는 걸. 왜냐면 네가 애쓰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애거든. 네 눈을 들어가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눈 들어가 봐. 눈 들어가 봐. 계속 이러면 네가 못하니까. 그렇죠, 네. 눈 들어가 봐. 눈 들어가 봐. 무섭지? 네. 그거 봐. 그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 네가 못하는 두려움을. 열등의 두려움이잖아. 걔를 느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열번 외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두려움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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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덜덜 떠는 너를 봐. 걔 보니까 너 같아? 네. 걔를 버리고 네가 애쓰고 있잖아. 걔 안 보려고. 걔 보니까 너무 아프지? 약자 같아. 걔를 죽이고 싶은 거야. 걔가 약자야. 가만히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걔를 인정하고 가만히 있고 영체께 맡기면 강자가 돼. 영체가 해주니까. 그리고 너는 그냥 너를 인정하는 거야. 걔를 안 보려고 버리고 계속 애썼던 거야. 숨쉴 시간이 어딨어요, 헤라 엄마. 애쓸 시간도 없는데. 야하! 야하! 그냥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창녀라는 확신이 있고. 야, 너는 근데 진주하기보다 나. 쟤는 공주라는 확신도 없었잖아. 버려버려갖고. 자체 공주가 됐잖아.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너는 그래도 네게 창녀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뭐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이러면 저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나 에너지가 정말 창녀와 아주 거리가 먼 거의 약간 비사감이나 도서관 사서 같은 느낌인데 그 혹시 사실은 창녀가 아닌데 스스로 창녀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건지. 어떤 여자가 창녀라고 생각해? 제 마음에 창녀는 창녀라기보다 그냥 섹스를 하는 여자? 섹스를 좋아하는? 자 어쨌든 섹스를 하면 창녀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쵸. 그러면 창녀 아닌 여자 있는지 느껴봐. 없죠. 이 세상에 다 창녀잖아. 네, 네, 네. 맞네.
정말 저만 창녀라고 생각해. 그렇지, 다 창녀야. 자유 거죠. 네. 섹스 활동하는 창녀야. 네. 그 마음도 나쁘다고 하지만 잘 쓰면 장녹수가 되는 거야.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창녀는 꽁둥이가 되는 거야. 돈 많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창녀는 부인이 되는 거지. 섹스를 통해서 서로 이성을 획득하는데 그런 여자를 창녀라고 하는데 모든 동물은 짝짓기 할 때 남자고 여자고 서로 호감먹기 위해서 하잖아? 창녀 창남이냐? 그런 분별심은 인간만 있는 거야. 당연하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섹스를 통해 사랑 얻으려고 하고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인 섹스를 즐기고 하는 게 미워하고 싶으니까 분별심으로 수치 주면서 창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장님이랑도 이제 연애하면서 한번 저기 어디 막 정말 사람이 절대 안 갈 것 같은 이상한 데 가서 손잡고 걸어다니는데 행스가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막 어깨동무하고 막 걷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미쳐버릴 것 같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막 날 비난하겠지? 그리고 한번 사장님이 저 힐타 저쪽 막 끝에서 밤에 막 저를 이렇게 업어주고 막 거기로 누가 오는 거야. 그 시간에 왜 와? 그러면 또 막 사장님을 확 밀치고 혼자 펑 튀어내려가지고 막 도망가서 저 막 저기서 내가 날 봤을까 안 봤을까 막 진짜 그래가지고 니네 독한 에너지 진주와 수민이 에너지 너 니네 밤새도록 주물러 안 되겠어? 네. 됐어! 주물르면서 다 주려고 하는 거지. 아 됐어 안 주물리지 마 주물리지 마. 아 됐어.